안녕하십니까 정력과 산책 시간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한각 이수 종공시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자 28수 운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28수 운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자 28수 운기도인 하늘의 별자리를 동서남북 동방, 서방, 남방, 북방, 네 가지 자 방향으로 나누어가, 나누고, 자 동방, 서방, 북방, 그한 방마다 일곱 개의 별자리가 있다라고. 그래서, 자, 47에 28, 28수 운기도다 그래서, 어, 동양에서는,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자, 동양에서는, 달의 공전 주기를 27.321로 봤습니다 이것을 28일로 착안을 해가지고 28운기 도수다 이 28은 한 구역마다 동방서방 동서남북 사방에 7개 수로 7개 별자리가 있다고 보고 그 사방에 이사방에 일곱 개 별자리가 있다라고 보고 28 수가 된 겁니다. 자, 28수다. 그래서 이 성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 성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 28일을 갖다가 한 달로 보면 한 달은 30일인데 한 달은 30일인데 28일, 별자리는 28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두 자리의 별자리가 비워야 된다는 어, 얘기가 성립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한각 이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한각 이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어, 이 한각 이수가 종공되는 내용에, 종공이 되는 걸 시로 표현한 것이 한각 이수 종공시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저희들이 어, 지난번 시간에 내용을 이어서 공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종공된 내용을 시로 표현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원문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물이 능청갖고 신명도 저 불량을 실장 삼십육하니 자 망막 망무량을 자 그래서 간단하게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각설에서또 반복해서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물이 어찌 하자, 무엇 하자입니다. 그래서, 만물물자죠. 무슨 물건이, 자, 어찌 물건이, 근데, 저, 무엇하자로 읽어서, 어, 무엇 하자로 읽어서, 어떤 물건, 무슨 물건이, 무슨 물건이, 전체적인 의미를 이어가는데, 더 바람직한 해석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능 청각하고, 능 알렁자 들을 청자 불각자입니다. 그래서, 능이 뿔을 갖다가 듣고, 뿔 소리를 듣는다는 얘기죠. 각 소리를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뿔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꼭대기를 의미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능청과 코, 신명도, 신묘하게 밝음을 보고 신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묘하게 밝음도 저 불황을. 자, 그래서 근본자 안이불자 목한자자 그래서 저가 저라고 하는 별자리가 항으로 자항수의 자리로 항의 별자리로 안이불자 못한다는 얘기는 나아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저의 별자리가 항으로 나아가지를 못한다. 왜 불각의 끝에 와있기 때문에 나아가지를 못한다. 자, 그래서 저불앙을 실장 36칸이 별자리가 집실자와 별풀장자인데 자, 실 별자리도 있고, 장수, 장의 별자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에서 장수까지 36칸이, 자, 36칸이 막막막무량을 자, 아득할 막자입니다. 아득하고. 아득해서 헤아릴 수 없음을 그 말입니다. 하도 아득하고 아득해서 헤아리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력의 걸기들은 간단간단하게 압축을 시킨 의미가 많기 때문에 자 주변에 있는 어떤 농거를 가지고 같이 해설을 하지 않는 이상은 글자 자체로만은 저게 뭘 뜻하는가 이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저와 항은 별자리를 보고 말하고, 실과 장도 별자리를 보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집실자에 베풀 장자라 집을 베풀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원문을 읽어 보겠습니다. 원문과 간단한 해석부터 먼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무공은 평이산이요, 문덕은 양심탕을 정명 그 말이 하야 율려조 엄량을 자 그래서 무공은 평이산하고 자 힘설 문자에 공공자지요. 그래서 무공은 평이산이다. 위가 아플 때그 위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 평이산이라는. 약이라고 합니다. 자, 물론 한의학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무공은 평인산이요. 문덕은, 자, 글문자도 되고 문체문자도 됩니다. 그래서 글과 문체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탕이다. 길을 양자, 마음신자, 자, 끓일 탕자, 또 넘어질 탕자죠. 그래서 자, 문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기르는 약이다. 그 말이죠. 마음을 기르는 탕약이다. 자, 무공이라고 하는 것은 배가 불편할 때 배를 편안하게 하는 약이요. 문덕이라고 하는 것은 문체, 저희들이 글문자로 읽어도 마찬가지인데 문체 문자로 읽는다는 것은 성인의 말씀을 보고 말합니다. 정력으로 말한다면 정력의 정문 내용을 보고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전을 많이 읽고 성인의 빛나는 말씀으로 덕을 닦으면 마음이 편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서상경을 신법공부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무거운 평인산이요, 문득은 양심탕을 정령 그 말이 하야. 정자의 발걸명자죠. 바르게 밝혔습니다. 뭘 바르게 밝혔느냐. 그 말이 하야. 그 말의 이치를 바르게 밝혔다는 겁니다. 그말 교역을 바르게 밝혔다는 뜻이죠. 이래서 지난번 시간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 28수 음기도를 일부 선생이 선, 자, 거론을 해서 설명하고자 했던 것또 말씀하고자 했던 것이 자, 28수 운기도도 선우천 변화에 따라서 자, 선우천 변화에 따라서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고 또 선우천 변화에 밀접한 관련을 갖다가 갖고 있다. 그래서 선천 후천에 따라서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는 이치를 설명하고 말하고자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각 이수종공시에서 그 내용을 28수 웅기도에서 다 설명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한각 이수종공시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공부를 했던 28수 웅기도나 오늘 공부를 하는 한가기수 전공시는 같이 연결되어 있는 내용으로 보셔야 무방합니다.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시간 관계상 뭐, 한 시간 수업으로 그걸 다 말씀을 못 드려서 나누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나누어진 것이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한, 한 내용으로 연결된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명 거말이 그 하야, 자, 거마의 이치를 바르게 밝혔다는 겁니다. 거마의 이치를 갖다가 바르게 밝혔는데 그 거마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금과 화가 자리를 바꾼으로써 거마 교역이 이루어지게 되고 선우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윤려조 음량을 그래서 율려는 자, 음양을 갖다가 조율하고 고르게 한다. 그래서 온 세상이 다 만물이 음과 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과 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자, 양률과 음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은 양을 보고 의미하고 여는 음을 보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자, 음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듯이 세상은 윤료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양녀, 음료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윤료, 저 음양을. 그래서 윤료로, 윤료는 음양을 갖다가 부르게 하니라.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걸 의미한다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이제 각설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원문을 갖다가 한 단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문을 읽고 또 해석을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설을 통해서 소상하게 설명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후천에서는 28수 웅기가 진익에서 시작하니 잠시 표를 갖다가 보시겠습니다. 후천에서는 선천 16일이 후천 초하루였지 않습니까? 이 표를 조금 자세히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칸의 후천 초하루 개미 개축 보이십니까? 그래서 윗도식에 선천이 있고, 후천이 있고, 후천 초하루가 개미 개축이고, 별자리가 진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이 이깁니다. 진 이구로부터 시작한다는 말이, 저 별자리 진 이걸 보고 말하는 겁니다. 선천은 개미 개축을 초하루로 해서 진과 이구로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진과 이구로 시작을 하고, 선천은... 한각으로 시작하던 이수가 전공이 된다. 저수 다음에 한각이 당하는 27, 28은 신명의 자리가 되는 까닭에 이수가 전공하고 한각 이수는 29, 30일에 해당하는 위치를 시로 밝힌 것이다. 이 내용도 각설에서 구체적으로 또 확인도 하겠습니다만 우선 도식을 보고 자, 확인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 표를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는 위의 도식의 진익을 갖다가 살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래쪽 도식입니다. 아래쪽 도식에 자 근본 저자가저 보이죠? 선천으로 따지면 날짜로 11일이고 후천으로 따지면 26일입니다. 거기가 자. 별자리가 근본 젖자에 저지요. 자, 그 근본 젖자의 저가 27일 28일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27일 28일이 한각의 별자리 자리입니다. 한각의 별자리 자리인데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저두수 자리가 27일 28일의 자리가 종공이 되고 대신 29, 30일이 한각의 별자리가 됐다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셋째 줄부터입니다. 저수의 다음에 한각이 황수와 각수가 당한다는 겁니다. 한각이 당하는 27, 28은 신명의 자리가 되는 까닭에 이수를 존공한다. 또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근본 저 자, 저수가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수는 종공되고 한각 이수는 29, 30일에 해당하는 위치를 29, 30일이 항수와 각수의 별자리가 되는 위치를 시로 설명한 것이 바로 한강 이수, 한각 이수 종공 시라는 겁니다. 개념에 대해서 한각 이수 종공이라는 게 뭔가 한각 이수 전공시라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래서 29-30일에 해당하는 위치를 실어서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자, 이수를 전공하기도 하고 또 저는 넘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뿔은 더 이상 나아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넘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29, 30일이 한각의 자리가 되는 그런 이유가 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각설에서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물농천각 신명저 불황이라 각항은 신명한 항령의 자리다 용의 자리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28수 웅기도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공부를 했던 내용이죠. 각항이 동방창용 7수에 첫 번째가 각가항이 있죠. 그래서 저 각항이 바로 저 자리에 있습니다. 자, 불각자에다가 모각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기 있는 저 요원. 용자리입니다. 용자리인데 용은 제일 꼭대기가 뿌리라는 아, 얘기죠.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도 2 8팔수웅기도록 가지고도 어, 추정해 볼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각항은 자 신묘하고 밝은 황룡의 자리다. 누런 용의 자리인데. 육식갑자로 따지면 무진용입니다. 자, 무진용이고, 왜 육식갑자로 따지면, 자, 무진용의 자리인가, 자, 주역 64개 중에 여의 자리를 설명한 건중천금개입니다 여의 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건중천금개고중천금개 육효사의 제일 마지막 항용유의 자리가 무진용 자리입니다. 거기가 무진용 자리라 더 이상은 나아갈 데가 없는 거죠. 육효는 한 괴라고 하는 것은 육효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육효로 구성되어 있고, 자, 그래서 그 육효 중에 제일 마지막 항용유의 상효 자리가 무진용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자리다. 나아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너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물며, 자, 능이 뿔소리를 갖다가 듣는데 신비하고 밝은 근본이 항으로 넘어가지 못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나아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신의 자리임으로 저수는 근본 저자의 어, 별자리 숫자입니다. 그래서, 근 자, 저수는 항수로 나아가지를 못한다. 그래서, 자, 27, 28일 날짜로 넘어가지를 못해서 29, 30일이 바로 한각의 자리가 되는, 한각의 자리가 된다는 거죠.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나아가지 못하고 종공됨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자리로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해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첫 번째 바로 자신묘하 신명하고 밝은 자리이기 때문에 저가 넘어갈 수가 없어서 나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종공을 시키고 자 한각의 자리가 29, 3삼일로 옮겨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 도표로 보시면 바로 한각이 29-30일로 넘어가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넘어가 있다. 자, 그리고 그림으로 따지면 용의 꼭대기라. 용이라는 건중천금계를 의미하고 자, 마지막 상요가 나아갈 데가 없음을 뜻한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한각 이수 종곡을 설명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고 실장 36 막막 막무량이라 실장은 16일 실에서 초3일 장까지 무술에서 을묘까지 18도 무진에서 을묘까지 18도 합 36도라는 것이다. 이것도 표를 보고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를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아래 그림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을 먼저 보시면은 선천 초하루고 후천 십육일이 집실자를 쓴 실입니다. 저기가 실입니다. 저 실에서부터 장까지라는 건 어디까지를 보고 말을 하느냐? 이번에는 위쪽에 있는 도식을 보시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도식을 보시면은 별자리에 백풀장자 장이 있죠 선천 18일이요 후천 3일인 을류자리 밑에 바로 별자리 저 장이 백풀장자가 있습니다 장수의 자리입니다 장이라고 하는 별의 자리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장까지가 그래서 육십갑자로 따지면은 실의 무진에서 자얼묘까지입니다자 그래서 무술에서 을묘까지가 1 8도입니다 아래가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실에서 장까지라는 것은 자 별자리 저 아래 그림 실에서 위에 그림 장까지를 어, 실에서 장까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술에서 을묘까지 무진에서 을묘까지라는 말은 다시 아래를 보시면. 선천 초하루 후천 16일에 실 위가 무술이고 아래가 무진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15개를 지나서 다시 초하루가 돼가지고 을묘까지 가는데 각각 18일, 18토가 소요가 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무술에서 적것까지 가면 임자까지 가면 15입니다. 15도에서 자, 위 도식으로 올라와서 자, 개축 가빈 얼묘까지 3도를 합치면 18도입니다. 또 다시 무진에서 이모까지 15도에서 마찬가지 개축 가빈 얼묘까지가 18도입니다. 18도 18도를 합치면 36도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36 막막막 무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걸 보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에서 장까지, 자, 실에서 장까지, 16일에서, 16일의 실에서 초하루까지, 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이걸 간지로 말씀드리면, 무술에서 얼묘까지, 무진에서 얼묘까지가 18도, 18도 합이 36도라는 겁니다. 정역의 내용은 제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반복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자 같이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교재를 놓고 교재에 있는 그 도표를 보고 일일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무술에서 15일에다가 얼마까지 3도를 합치니까 18도고. 또, 무진에서, 자, 선천 15도였는데, 얼마까지는 또 3도가 추가가 되니까 18도고 합이 36도다. 그래서 36이라는 말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36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상분체도수에서도 이제 36이 거론이 되지만, 저희들이, 어, 36도를 뛰어넘어야 된다. 어, 바깥에서 저 허도수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정력에서 직접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저는 허도수라는 용어를 쓰지 않겠습니다. 36도를 갖다가 뛰어넘어야 된다. 여러 차례 설명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원은 그 기원은. 주역에서 말하는 선우천 원리. 그래서 성갑삼일과 후갑삼일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갑보다 먼저 삼일, 갑보다 뒤의 삼일. 어떤 일을 갖다가 자,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던 과거를 살펴서 원인을 규명하고 현재를 잘, 현재에 잘 분석을 해서 앞으로 어떤 문제점이 생길 것인가까지 자 사력 있게 분석해 가지고 어떤 일을 갖다가 시작하는 거 그것이 바로 성갑삼일과 후갑삼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갑삼일과 후갑삼일에서 성경삼일과 후경삼일이라는 말이 또 있었죠. 자, 이경 자는 천간을 의미하는데 고칠 경 자입니다. 어떤 걸 갖다가 고치는 거죠. 그래서 갑에서 경까지가 36도입니다. 갑에서 경까지가 36도인데, 자, 성갑삼일과 후갑삼일은 선천을 얘기하고 있다면, 성경삼일과 후경삼일은 후천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래서 선천에서 후천을 넘어가는데, 36도를 딛고 넘어서야,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선천을 딛고 넘어서야 후천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선천을 딛고 넘어서서 후천으로 가는데 36도를 건너뛰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 태음정사의 성도도수를 공부할 때 자, 그 36도를 건너뛰어야 되는 걸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또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 36도가 바로 똑같은 의미의 36도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래서 무술에서 얼묘까지 18도, 무진에서 얼묘까지 18도 합이 36도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실장 36도. 막막, 막무량이다. 그래서, 자, 36도가 아득하고 아득하고, 자,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청량할 길이 없고 헤아릴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이 36도와 실장의 의미는 뭐고 36도는 뭘 의미하는가? 자, 그래서 하나하나 짚어 가셔야 됩니다. 압축된 의미로 가지고 표현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농거를 갖다가 일일이 확인을 하셔야 된다. 굉장히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공평의산 문덕 양심탕이라. 그래서 평의산과 양심탕이라고 하는 한약의 명으로 가이를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뱃속이 불편할 때는 평이산을 써고 머리 속이 복잡할 때는 양심탕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속이 편치 않을 때는 평이산을 써가지고 속을 편하게 하고 머리가 복잡하면 양심탕을 써가지고 자 마음을 편하게 한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무공은 평이산이요 문득은 양심탕이라. 그래서 간단하게 해석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문덕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의 말씀을 공부하고 공부함으로써 덕을 쌓을 수 있고 성인의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마음을 갖다가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기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인의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복잡한 생각, 사람의 생각, 번뇌, 욕심, 탐욕 이런 걸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을 편하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성인의 말씀을 믿으면, 성인의 말씀을 믿으면 탐욕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성인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면, 그것이 진정, 기쁘고, 의미 있게 사는 삶의 방식이다. 저희들이 주역과 정력을 공부해 오면서 수없이...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역의 공부를 심법공부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래서 평이상과 양심탕이라는 한양명으로 가지고 자 뱃속에는 이 불편하면 평이상을 쓰고 머릿속이 복잡하면 양심탕을 갖다가 쓴다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평의사는 28수 위수를 갖다고 말을 하고 양심탕은 28수 심수를 보고 말을 한다. 자, 위와 심은 4927 금화교역을 의미한다. 표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윗거림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윗거림부터 먼저 보시면 은 윗거림의 27, 12에 제일 밑에다가 평의산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위를 갖다가 편안하게 한다. 그리고 자 아랫거림의 9와 24에서 양심탕이라고 써놨습니다. 보이십니까? 이제 쉽게 찾기가 쉬우시라고 아래에다가 평이산과 양심탕이라고 썼습니다 그럼 다시 평이산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평이산은 27과 10이라 앞에 건 떼면 27입니다 2와 7입니다 27이 뭘 말합니까? 화를 말하지 않습니까? 화. 그리고 양심탕은 4와 9입니다 24에서 20은 떼고 하는 거죠 4와 9는 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화교역입니다. 4구27의 금화교역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28수가. 그래서 이러한 이치를 갖다가 일부 선생이 설명하기 위해서 28수 운기도 한가기수 총공시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갖다가 하시면 됩니다.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양심탕 자리가 사구검 자리고, 평의산 자리가 이칠 화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사구 이칠의 금화 교역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표로 가지고 확인을 했으니까, 앞에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공 평의산. 문덕 양심탕이라는 것이 평인사는 28수 운기도 내용 중에 그 말입니다. 28수 운기도 내용 중에 위수에 속하고 양심탕은 28수 운기도에서 심수를 뜻한다. 그래서 위와 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구요 이칠이었기 때문에 금화교역을 뜻한다는 겁니다. 금화교역을 통해 가지고 자, 금화 교역을 통해서 뱃속의 불편함도 편안하게 할수 있고, 또 문체를 문체로서 성인들이 남긴 뜻을 읽고 공부해서 문체를 갖다가 덕을 쌓아가지고 마음을 갖다가 기를 수 있는 자, 양심탕의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8수 운기도와 금화 교역이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어 논쟁할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표를 보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위는 선천27일이 후천12일이 되니까 선천의 7과 후천의 2가 27화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와 7에 해당을 한다. 2와 7하에 해당을 하고 심은 선천9일과 후천24일이 되는 4와 후에 당하기 때문에, 자, 4구 금이 되는 거죠. 이해가 가셨습니까? 저희들이 10을 기준으로 합니다. 10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37도 7이요, 47도 7이요, 27도 7입니다. 10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구 27의 금화교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거듭 거듭 말씀드립니다만는 금화 교역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도식이 바로 방금 조금 복잡하고 작아서 잘안 보였지만 평이산과 양신탕이라는 글자를 넣어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상화를 갖다가 시켰습니다. 자,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다음 구절 보시겠습니다. 금화교역이라고 하는 것이 28수 운기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각설 네 번째가 정명 금화리 자, 윤려조 음양입니다. 그래서 금화의 이치를 밝혔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발을 정자, 발글명자라 금화교역에 바른 이치를 갖다가 밝혔습니다. 그 바른 이치를 갖다가 밝히고 윤료로서 음량을 조율한다는 것은 그 말을 다스리는 것은 후천의 조양음률에 있다는 것이다. 자, 양을 갖다가 고르게 한다는 거죠. 자, 양을 갖다가 고르게 하고 또 음을 갖다가 조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윤료로 가지고 엄량을 조율한다. 그래서, 자, 이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만물은 엄량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엄량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율려라고 하는 것은 자 천명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천명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려가 양률, 옴려입니다. 그래서 날 1년 12달로 따지면은 1, 3, 5, 5, 7, 9, 11월은 양률이고, 2, 4, 6, 8, 10, 12는 엄, 엽니다. 그래서 세상을 갖다가 조율한다는 뜻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후반부에 가서 자, 윤려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공부를 갖다가 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만물은 엄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엄량의 조율은 윤려에 의해서 조율이 되게 된다. 이래서 윤려로서 엄량을 조율하는 것이 바로 거마를 다스리는 것이다. 이래서 거마의 이치를 갖다가 자, 밝게 빛나게 했다는 거죠. 바르게 밝혔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이 표로 가지고 보안 말씀을 드린다면 한각이수총공시를 저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한각이수총공시를 공부를 했는데 한각이수총공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 26일에 근본첫자의 저수에서 바로 27, 28은 신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나아갈 수가 없다고 라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29, 30일이 한과 각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치를 갖다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 한과 기수 종공시다. 그리고 별자리는 28개인데 한 달은 30일입니다. 두 자리가 전공이 되지 않고서는 연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도 자, 한각이 두 자리가 이수가 전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치를 저, 일부 선생께서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저, 이번 시간에... 한가기수 전공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난번 시간에 공부를 했던 28수 웅기도와 연결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오늘 같이 공부를 해보니까 내용이 연결된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반복반복 반복 설명을 하면서 어, 진도를 나가다 보니까 내용이 나누어져서 그렇지 실제로는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왜 무진에서, 무진무술에서 자, 18도가 되는가? 그런 것도 이 표를 보고 일일이 확인을 해 보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무진무술에서 얼마까지가왜 18도인가? 그리고 18도, 18도를 합쳐서 36도가 되고, 그 36도라고 하는 것은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자 반드시 필요한 수였다 선천을 딛고 넘어서지 않으면 후천을 이룰 수가 없다는 뜻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 내용과 이번 시간 내용이 연결된 내용이고 동일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구구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구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고 오늘 28수 웅기도에 이어가지고 한가기수 전공실을 같이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